안녕하세요. 팔레온 공생의 탐지한 GDF 한계 변호사입니다. 2024년 3월 1일자 팔레온 공인사 정관상 이사 해임 사유와 해임의 자유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4년 1월 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263537 판결입니다. 사건 이사의 결의 무효 확인 청구고요. 원고는 해임된 이사장이고 피고는 재단법인입니다. 상고 기각됐죠. 내용 보시죠. 이 피고는 사찰, 토지, 건물 등을 기본 재산으로 하는 재단법인인데 원고는 2021년 1월 9일날 이사 겸 이사장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피고 이사와 감사들의 임시 이사의 소집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응하지 않자 2022년 3월 23일날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와 이사장을 선임합니다. 분쟁이 있었던 거죠. 근데 피고 이 재단법인의 정관에는 해임 사유가 세 가지가 있고 또 그 이외에 이사의 직무상 부당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사의 감사 결과에 따라 3분의 2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이 감사 결과서에 보면 원고가 임원들 사이에 분쟁을 초래하고 명예훼손을 하고 폭력 행사 등으로 현재의 부당한 행위를 했고 의사로 날인 거부로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이런 걸로 이제 했다는 거죠. 이게 직무상 부당해가 될 수 있는 여부는 이제 애매한 건데 원심은 해임 사유는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정당하다고 하면서 그 정도 해임 사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원고 청구를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장으로 복귀를 한 거죠. 문제는 이제 해임 사유가 적용이 있다고 이제 본 거죠. 이 사람 여기 대법 원심은 그런데 있는데 그게 신뢰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니까 결국 해임할 수 없다라는 게 원심의 논리죠. 문제는 이렇게 법인의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 정관의 규정이 있다면 그 정관의 제안을 받는 것인가? 그리고 정관에 기재된 해임 사유에 대하여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라는 요건이 추가되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 뭐라 하냐면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위임관계로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유 없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자치법규인 정관에 이사의 해임 사유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해임할 수 없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이 두 개가 원칙이에요. 그러면 정관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면 그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느냐? 그때 원심은 거기에다가 더 이상 신뢰관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일을 어려야 재임 사유가 있으면 되는데 그거는 필요 없다라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정관 해임은 자유롭지만 정관에 있으면 해임 사유는 정관에 있는 것만 해야 된다는 거고 그 해임 사유가 있다면 그것이 정도의 의미가 심각한 정도에 이르려야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그러니까 원칙의 원칙인 거죠.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원심의 법리는 잘못이다. 법리가 잘못했다는 거죠. 해임 사유가 있다면 할 수 있다. 그런데 대법원 보기에 직무상 부당해가 없다. 해임 사유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원심은 해임 사유가 있지만 정도에 이르지 않아서 원고를 청구 이용한 거고 대법원은 해임 사유가 없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에 정당하기 때문에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위임관계입니다. 그래서 해지가 자유롭습니다. 불리한 시기에 해지할 경우에는 손해만 배상하면 되는 것이지 해지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정관의 이사 해임 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면 자치법규에 따라서 정관상 해임 사유가 있어야만 해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경우에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추가적인 요건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칙과 예외 다시 원칙 이거 잘 기억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